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송입니다. 돈을 받으면서 타 지역에 한 달 살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볼까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전라북도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영상 하나에 여러 도시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분기별로 모집을 하니까 이번에 영상을 보시면서 신청을 못 하셨어도 그 다음 분기에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농촌이나 어촌에 가서 귀촌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한 달 살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은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무료로 가서 한 달을 살아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기회겠죠? 그런 설명을 오늘 드릴까 합니다. 인터넷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대표 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지원 공고가 있을 겁니다. 사업 공고를 누르시고 사업 공고에서 한 띄고 달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2024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한 달 여행하기 1차 참여자 모집 이게 있을 겁니다. 지금 1000명 정도밖에 조회를 안 했죠. 이 중에서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두 번 모집을 해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요. 모집 기간은 이번에 2월 26일부터 모집을 하고 있었고요. 3월 18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전라북도 외에 거주자여야 돼요. 여행을 하는 거니까 그 외에 거주자여야 되겠죠. 외국인 유학생, 동물을 기르고 있는 펫팸족, 그리고 관광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지 그리고 노인층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모집 분야는 일반전형, 전북특별자치도 외 거주자 중 여행희망자 만 19세 이상이고요. 30명 내외로 모집을 합니다. 지원 내용 보시면 1인당 1박에 7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최대 29박 30일까지. 최대 29박 30일까지입니다. 너무 괜찮죠? 7만원 아니면 웬만한 펜션이나 민박 같은 것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입장료 체험비도 지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어촌 체험이라든지 농촌 체험 같은 것도 해보실 수 있고요. 1인당 15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실비 지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결제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따로 추후에 별도로 돈을 주는 거죠. 여행자 보험비도 지원을 해줘요. 1인당 총 2만원에 여행자 보험까지도 해주고요. 문의사항은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고문이랑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잘 뽑히시려면 블로그나 인스타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제 구독자층은 블로그를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아직 네이버 블로그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네이버 창에서 이렇게 네이버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고요.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의 블로그가 생깁니다. 제가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로그인을 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자기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 블로그를 눌러주시고 저는 블로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경매와 토지 매물 제가 보고 싶어하는 것 몇 개만 담아놨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여기 EDIT라고 하는 부분 눌러서 메뉴도 본인이 메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EDIT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만든 메뉴인데요. 여기에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새로운 이렇게 메뉴가 생기는 거예요. 또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또 이 메뉴가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를 눌렀을 때 첫 번째 메뉴를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카테고리 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명칭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꿔서 지금은 저만 보려고 비공개를 해놨거든요.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공개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성공적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보통 하루에 30명 정도가 찾아오는 블로그를 만드셨다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내 블로그를 누군가에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인터넷 주소 쓰는 이 검색창에서 복사하기를 눌러서 갖다 붙이시면 돼요. 연습할 겸 본인의 블로그를 하나 만드셔서 주소를 복사해서 지금 보이는 동영상 댓글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끼리 서로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꼭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저도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자기가 활동한 것들을 그 블로그에다가 잘 담겠다라는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도 어느 정도 꾸미실 줄 알아야 됩니다. 본인들의 일상 생활이라든지 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농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훨씬 더 뽑힐 확률이 높겠죠. 이번에는 거창 한 달살이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이버에 거창 군청을 검색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표 누리집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면에 보이는 공고창에 거창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때 딱 눌러주시고 네, 여행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중에서 6일에서 30일 동안 하시면 돼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5박 이상을 하셔야 되고 29박 이하입니다. 참가자가 선택하는 거고요. 대신에 역시 경남 거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남 지역 외 거주자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만 19세 이상이고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돼요.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거창군 여행에 대한 의지가 크고 개인 SNS, 그러니까 블로그, 인스타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유튜브 하시면 너무 좋지만 보통은 블로그를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SNS 등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홍보가 가능한 자. 그러니까 이 활동을 계속 꾸준히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상반기에 놓쳤으니까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내 블로그를 좀 관리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꽃사진도 좀 찍으시고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실 때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면서 블로그를 좀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제 영상을 미국에서도 좀 보시더라고요. 외국인도 참가가 가능한데요. 외국인들은 SNS 홍보도 미적용 됩니다. 15팀이고요. 팀당 1명에서 2명이에요. 신청 방법은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 접수 다 가능하고요. 다 하신 다음에 신청서를 이메일 이쪽으로 접수하시면 되겠고 방문이나 우편이 편해 라고 하시는 분은 이쪽 주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서류는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 초본인데요. 지금 이 공고문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그냥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혹은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운받으셔서 수기로 작성하시고요.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 여행 계획, 홍보 계획, 가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행 계획이 30점이나 돼요. 그리고 홍보 계획이 40점이나 되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걸 홍보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여행 계획도 내가 거기서 정말 이 마을을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을의 농촌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3월 27일에 선정 발표가 있고 참가자 개인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원 조건 여기 블로그 있죠. 하루에 2건 이상 올려야 되고 블로그 밑에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샵이라고 샵 거창여행 그냥 요거 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숙박비는 1인당 아까 전북보다는 조금 적네요. 1인당 5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5박 이상 택시 이용권 3시간 1회 와 차 안 끌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녀도 돼요. 너무 좋죠. 숙박시설은 참가자가 자율로 선택할 수 있대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보통 제 영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실 때 제가 이제 숙소를 많이 예약을 해드리는데요. 다음 편에는 저렴하게 좋은 숙소 묵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매번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혹은 그걸 도와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런 걸 예약을 할 때 같이 가시는 부모님 친구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설 좋고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숙소들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막막하실 수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검색창에 아고다라고 검색을 해보시고요. 저는 여기에 그 어떠한 협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고다 페이지에 가셔서 어디로 가실 건가요? 하시면 거창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날짜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10일까지 9박 10일 할 거고 객실 하나 성인 2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숙소들이 나와요. 물론요 이거를 쿠폰 쓰고 뭐 어디를 타고 들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더 싸져요.
이제 그런 자세한 걸 다루기에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막막하실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나는 이런 걸 못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아 숙소 예약도 이렇게 쉽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수박 겉핥기 하듯이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5만원짜리 숙소 한번 보면 요 정도 컨디션이네요. 앞에 계곡 있고 그리고 테라스 따로 있고 이렇게 풍차 모양의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곳도 있어요. 이런 데서 묵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비슷하게 5만원대 숙소로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뭐 복층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요 차라리 전화를 하셔서 내가 30일 묵을 건데 얼마에 해줄 수 있냐라고 하시는 것도 좋겠죠. 지원 범인 내 사후 정산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쓰고 그리고 실비로 이거를 다시 보상해주는 그런 방법인 거죠. 간이 영수증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카드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카드 영수증이. 그리고 현금을 썼다 그러면 통장 사본까지 제출하라고 하겠죠. 남의 돈으로 이렇게 한 달 동안 놀고 먹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선택이 된다면 정말 무료로 한 달을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살아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번에는 충주예요. 그래서 충주시청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여기 충주시 대표 누리집 눌러주시고 충주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여기 아래쪽에 고시공고 입찰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검색창에 일주일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충주에서 일주일 살기 5소 충주 공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공고문이 있습니다. 이 공고문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접수 기간은 매월 진행이 돼요. 1일부터 10일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하고요. 여기는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달 10일부터 다음 달 10일 중에 본인이 1박 또는 최대 6박까지 충주시를 자유여행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집 대상은 충주시 외 타지역 거주하고 있는 SNS 운영자겠죠. 그리고 매달 5팀을 신청을 받습니다. 숙박비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인원수에 따라 다르고요. 체험비 하루에 1인 1만원 그 외에 식비라든지 교통비는 참가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다른 곳과 조금 다르죠. 그리고 충주 여행의 콘텐츠를 SNS에 게시해야 됩니다. 1박을 하면 게시글 1개 이상, 2박을 하면 2개 이상, 3박을 하면 3개 이상을 게시해야 되고요. 1일 하나의 유료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체험 활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유료 관광지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고요. 유료 체험하는 곳도 이렇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통영에서 한 달 살이 뭐 이렇게 섬마을 중심으로 한 달 살이도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지난 거긴 하지만 제가 통영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통영 한 달 살기라고 검색만 해도요. 통영 한 달 살기 민박집이라든지 아예 집을 통으로 빌린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의 블로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은 똑같아요. 블로그를 일단 가지고 계시는 게 기본이니까 블로그부터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경상남도에서만 사천, 통영, 하동, 거제, 김해, 창녕, 거창 한 달 살이 지원 사업이 이렇게나 많아요. 각각 전부 다 같은 방법으로 역시 관련 시청, 군청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고 한 달 살기 뭐 한 달 이렇게 검색하셔서 나오는 신청서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실비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고요. 은퇴하신 후에 혹시 적적하신 분들,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 이렇게 블로그 관리 잘 하셔서 이런 여행을 다니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블로그를 만드시는 것 연습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블로그 만드셨으면 주소 복사하셔서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제가 똑같이 경매 영상 올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좀 저렴하게 숙박을 예약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영상 기대해주시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